네, 오늘의 업종은 내수 소비 회복, 기대보다 빠르다라는 것은 실적 전망치가 점차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지금 거론한 FNF, 더 네이처홀딩스, 한섬, 영업무역, 한세시로 모두 최근에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엄청 좋았죠. 예, 네. 나쁘지 않았던 수준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네. 엄청 좋았는데 네. 지금 본다면 시점이 괜찮은 겁니까?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언급하신 거랑 의류주죠. 예. 그러니까 의류 업종이 보시면 업종도 그렇지만 개별 종목군들도 보면 대부분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즉 이제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연초 대비해서 지수가 크게 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인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의류 업종인데요. 그러한 이유가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제 올해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이유가 역시나 이제 작년 연말 이후부터 이러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즉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 업종 중에 하나가 이러한 소매 유통 업종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섹터가 있고요. 또 이제 의류 업종이 있죠. 작년에 워낙에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들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이제 백신 이후에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가장 빠르게 또 옷을 다시 이제 사 입기 때문에 이러한 의류 업종이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연초부터 랠리를 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나온 그 지표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프라인과 온라인 쪽에서 지금 회복세를 가파른 회복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 2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게 되면 백화점 패션 부분 매출이 큰 폭으로 좀 반등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대표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여의도에 개점한 더현대 그 서울 같은 경우에도 주말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역대급 그 매출이 일 매출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오프라인 회복세가 빠르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적 회복세가 좀 상반기부터 네. 빠르게 진행될 네.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숨 좀 고르실 시간 좀 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말씀하셨던 것 참 저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고 저희도 1월, 2월 내내 이 내수 중에서 특히 의류주들을 꾸준히 소개를 해드리면서 아마 편입을 하셨던 분들은 적지 않은 수익을 좀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3월 중순 정도부터 고점에서 많은 그 의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예, 네. 상대적으로 좀 빠졌죠. 지금 저점을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을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소개하는 것은 좀 늦은 것이 아닌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두 번째는 그동안 많이 하락한 것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숫자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이 기업들이 시세를 낼 수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이런 내수주들을 보면 좋겠습니까? 최근에 네. 이제 3월 이후부터 좀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연초부터 랠리를 펼치다가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예. 아무래도 단기간에 좀 주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 그러나 좀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나오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외부적인 부분을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재봉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이제 코로나 지금 다 재차 지금 대유행이 좀 번지면서 좀 재봉세가 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센티멘트가 좀 이제 위축되는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즉 현재 숫자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지금 가파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보복 소비가 이제 폭발할 것이다. 뭐 그러한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 뭐 주말에 외부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뭐 어디 뭐 근처에 뭐 카페라든지 이런데 뭐 특히나 이제 아울렛 매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또 명동을 가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사람이 작년만 하더라도 명동에 그 인파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지금 낮에 평일 낮에도 인파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외부 활동이 본격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턴어라운드 업종으로서 계속해서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네. 이제 매 분기 이제 실적 발표 때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큰 폭의 기저효과가 나오면서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역시나 이러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